그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11월, 12월쯤에 랠리가 시작돼서 내년 초에 좀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10월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10월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지 여전히 9월장의 변동성 구간, 고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보시고 계신 건가요?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도 이제 확 빠지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수목 정도에 이제 약간 단기 패닉 셀링이 네, 나오니까, 그랬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나스닥이 90% 오르고 나서 나온 10%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 올랐는데 10% 조정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거는 이 주식이라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있어서 얼마든지 나오는 조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뛰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뛰는 말에 올라타기가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렇죠. 무서웠는데 지금 타기 좋게 이렇게 살짝 쉬어주는 조정을 건가요? 받아주는데 이 10월 달까지가 이 타기 좋은 그런 조정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무섭게 좀더 빠지면 더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신규 자금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이 시장이 제가 보는 강세장이 맞다면 이번 조정은 그냥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월봉을 걸어보면 저는 십자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고정하시는 변동성만 거기에는 있었을 뿐이지 큰 조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장에 수급의 교란을 주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 담겨있죠. 그러니까요.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으면요. 이 중소형주나 코스닥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최대 10조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긴 예, 그게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게 그 10조라는 부분이 그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요. 네, 말이 되는 숫자고요. 그 3억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랑 비슷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정부에서 아마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그래요.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을 안 고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05년도에 100억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 과세 요건이 생긴 이후로 2012, 13, 14, 15, 16 오면서 그게 이렇게 대주주 과세 장기적으로, 요건이 강화됐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합리한 과세 제도가 이번에 잘하면 시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철회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그거는 뭐 기대일 뿐이지.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10월 달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 변동성은 감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 수목 같은 패닉 셀링이 나왔을 때 1차 매수가 들어가고 또 10월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어떤 저런 아까 버핏 인덱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출렁출렁할 거거든요. 그 출렁출렁할 때마다 이제 매수 찬스로 저희는 살리려고는 할 건데 이 대주주의 과세 요건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왜 어떤 조치가 안 나오지 하면 이게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12월 말 네, 주주 그렇죠. 명부가 폐쇄될 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12월 말 기준인데 왜 10월 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저희처럼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는 되게 많거든요. 많으시겠죠. 네. 되게 많고 저희 같은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펀드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 자금을 그 계좌를 저희가 대신 운용을 하는 이름에서 일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굉장히 면밀하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한 종목당 50억 이상일 때도 이 충격이 왔었어요. 40억 이상, 25억 이상, 15억, 10억 될때그 충격이 계속 강화됐고요. 한 종목에 5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30억 이상, 20억 이상 들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12월 말에 몰려서 팔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주니까 12월에 팔다가 11월에 팔다가 10월에도 팔고 아우 나 내년부터는 11월이 아니라 무조건 12월, 10월에 팔 거야 이렇게 당겨졌어요. 예, 그렇게 당겨졌는데 지금 3억이 되다 보니까 네. 더 미리부터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난주 수목에 일어났던 게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는 그런 계좌들이 꽤 아직 많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슈거든요. 네, 네. 변동성이 많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말을 타려고 하는데 네. 말이 얌전한 말을 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말이 우리 텍사스에 보면 로데오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말 타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만약에 말이 그렇다면 그 말을 누가 타려고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죠? 무섭죠.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면 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 잘못된 대주주 과세 요건 같은 거는 그거는 정부가 시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건 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달라지는 부분은 네. 아닙니다만 네. 어찌됐든 한 가지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서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 그 영향이 10월에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정부 쪽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대선 이야기도 이제 10월장 변동 요인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11월 초 되면 이제 대선 치르고 그 이후에는 거기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걸 좀 끌고 갈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1월에 이제 취임식이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계속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슈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모든 걸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4년 중임제잖아요. 네, 네.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미국은 8년 단임제인데 중간에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아니면 너무 아니면 4년 만에 자를 수가 있어요. 네. 예, 저는 참 좋은 대통령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8년을 다 합니다. 웬만하면 8년을 다 하는데 4년밖에 못했던 대통령이 근래에 있어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고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있었었죠. 네. 레이건 대통령이 8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4년 하고 재선이 안 됐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이었고요. 아버지 부시도 공화당이었어요. 네, 네. 12년을 하니까 바뀐 거였습니다. 네, 바뀐 거였고 이번에는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8년을 했고 네. 공화당 대통령이 4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고. 이 트럼프가 4년을 하고 잘릴 확률은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보면 확률이 굉장히 맞아요. 낮아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은 90%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은 90%다. 예. 그러면 트럼프의 그동안의 정책을 갖고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을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스탁 마켓에 대한 부분을 100번 이상 언급할 정도로 네. 주식 시장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처럼 주가가 박살나니까 또 페드 푸시 딱 작용을 하죠. 앨런 그린스펀이 19년 동안에 그린스펀이 페드 의장을 할 때 네. 주가만 박살나면 페드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린스푼 푸시라는 말로 생겼었는데 그 이후에 버냉키가 했던 자넷 옐런이 했던 제롬 파월이 하고 있다. 주가가 빠지면 페드는 항상 작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과 페드가 둘 다 주가가 빠지면 언제든지 작동을 해주는 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조정을 받을까? 그냥 밸류에이션 걱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살 건지 그 걱정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미국 주식도 보면 150%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 내년에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컨택 주식이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제되면서 걔네들이 올라올 네네.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30대 70 정도로 이제는 내년에 컨택 주식들이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컨택 주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지수로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1600하고 있는 주식들이 무지 많죠. 그죠? 예, 네. 워런 버핏이 손절했다는 델타 에어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항공주. 네, 많은데 내년도에 사람들 보고 물어봅니다. 정말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 뭐 되면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죠. 비행기만 타는 상품도 요즘 팔린다고 네. 하니 그러면 내년에는 이 여행이라는 게 뭐 그동안에 사상 최고의 여행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사설 먹을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0월 달 이 변동성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보면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가 50대 50이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마음에는 트럼프가 되는 게 90이기 때문에 네. 이 기간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요. 대선이 이제 불확실한 요인이긴 하나 네. 이제 결과는 사실 확률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에 따른 변동성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산발적으로 했습니다만 대충 다 이제 10월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대주주고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하겠으나 변동성 요인일 수 있고 다만 변동성을 활용한 좀 숫자가 잡히는 성장주에 대한 매수는 네.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오늘만 저희가 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좀 나와주실 거죠? 네. 좀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다음에 해봤으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모신 김에 또 듣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는 그거예요. 전무님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박세익 전무 이렇게 치면 이제 주식으로 벌어서 부동산에 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약간 심적인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걸 주식을 물려줘야 되냐 부동산을 물려줘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산은 예금 부동산, 주식 이렇게 333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가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집에 살 때였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고 네. 그 뒷방에서 이렇게 방 하나짜리 집에서 살 때였던 걸로 기억하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한 네. 7살, 8살 때밖에 안 됐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시절에 네, 그 원칙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뭐 투자로 크게 예, 손실나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은 집을 사줄 수는 없지만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은 주식만 예,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또 내년까지 주식으로 벌기 좋은 장이니까. 장이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내년까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 부분으로 이제 큰애가 이제 내년에 졸업하게 되니까 졸업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집사라고 할 겁니다. 네, 집사라고 할 건데 이 주식으로 집 사기에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네, 너무 비싼데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에도 두 가지가 있죠.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전 저희 어머니도 장사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1층에 보면 옷가게부터 해가지고 뭐 화장품 가게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전자상거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전부 온라인으로 다 지금 전자상거래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뭐 보면 건물 임대 뭐 건물 하나 가져서 거기서 이제
임대 수익 얻는 게 꿈이다. 뭐 이런 건물주가 되는 꿈이다. 네. 하는데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게 그닥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수는 없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수는 없잖아요. 주거용은 그렇죠? 계속 필요하니. 그런데 우리가 인구는 5천만이면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통계청에서 얘기했던 게 2004년도에 4,970만 명 정도가 네. 피크아웃 될 거다라고 했다가 2030년 정도에 한 5,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피크아웃 될 거다라고 수정을 했었거든요. 비율을. 네. 왜냐하면 많이 우리 중국 동포들도 많이 들어왔고 뭐 탈북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늘어났는데 어쨌든 인구는 줄지 않았는데 1인 가구는 늘어났잖아요. 지금 1인 가구가 3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가구의 그만큼 수가 늘어나는 예, 인구가 늘어났는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 수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형 평수가 아니라 작은 평수였죠. 예, 그런 식으로 아마존이 대체할 수 없나, 전자상 거래가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진정책이 나오지만 이 페드의 낮은 금리에서 2003년도에 1%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2004, 5, 6, 7년 동안에 강한 부동산 규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질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값 자체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은데 지금은 집값은 안 빠지는데요. 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자산은 캐시플로우를 나누기 할인율이잖아요. 이 캐시플로우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값이 빠지지는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하기보다는 뭐 주식으로 지금은 버는 타이밍이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은 주식을 물려주고 싶고요. 주식을. 네. 그리고 2002년도 네이버가 상장했을 때 네이버를 샀었으면 280배 올랐다 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애플 그때 샀더라면 아마존 그때 샀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년, 15년 뒤에 그때 샀더라면 하는 주식을 지금 사면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번에는 2007년도에 애플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테슬라가 애플과 같은 기업이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걸 5월 달에 이제 얘기했던 네. 부분이고 지금은 또 아마존 같은 기업 중에 우버 같은 걸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우버. 네, 우버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정도 하는데 우버가 만약에 지금 가입돼 있는 우버의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요. 네.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 4조 5천억에 팔렸잖아요. 네. 독일 업체한테. 네.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배달의 민족이 4조 5천억에 팔렸는데 우버 밑에 우버 이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이 한 40개가 넘습니다. 네. 그 기업들의 가치가 카카오가 최근에 보면 오 카카오 밑에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하면서 100개 정도의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네. 이제 부각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버 밑단에 있는 그런 혁신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 작년에 우버는 상장을 했어요. 네네네. 상장을 해서 IPO 할 때 자금을 쫙 땡겨놓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70% 급감한 거는 맞지만 그렇죠. 사실 직격탄을 네. 맞았죠. 직격탄을 받은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시 우버의 우버 이츠라는 것도 있고 우버가 갖고 있는 이런 회원 가입자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나중에 또 하나의 큰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는지 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다는 거 힌트를 네, 주신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사시라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10년 뒤에 또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대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이번 10월 달에 그런 기업들을 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버가 뭐 지금 제일 좋다, 사라 이건 아니고, 그죠? 네. 네. 다만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는 있는 것 같네요. 그런 특정 기업을 이야기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제2의 애플, 제2의 테슬라로서의 강성이 보이는 우버를 전무님도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니 저희도 좀 지켜보죠. 네, 우리 이런 방송이 하나의 이제 지식 플랫폼이 되고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런 화루들을 던지고
그 댓글에 꼭 제 얘기에 맞다라는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보다도 더 미국에서 우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아 박정문님 이런 거는 좀 생각해보시라. 좀 생각해봐라. 이런 댓글이 진짜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기 거죠. 때문에 네. 네,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네. 저희 함께 좋은 포인트들을 좀 기회들을 잡아가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어요. 10월장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좀 긴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해줘야 될지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달라진 시장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 들었으면 합니다. 박세익 전문의 고맙습니다.